그래서 여기 세기가 이 틈 쪽으로 부러져 버렸어요. 차에서 떨어졌는데 그렇게 세게 떨어질 수가 없더라고. 그리고 막 호흡이 막 지금도 기침을 못해요. 그래서 노래 몇 곡 올려드리는데 이제 키를 낮춰서 조용조용 할게요. 못 해드려도 이해하시고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전부 다 건강들 하시고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안 남았죠? 예? 네? 이치 그치 그동안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야 여기서 흔들어 제키고 돌고 같이 어울림이 되는데 아직도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.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늘 건강 잘 챙기시고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연모라는 노래 분위기 있는 노래 한번 불러보려고. 네, 차렷 경례. 고마워요. 세상에. 그리고 또 알려드릴 게 있네요. 10월 31일 날 모란시장 축제가 있습니다. 그날은 우리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시장 상인회에서 활성화되느라고 성남시 다 같이 협력해서 여기서 행사가 있어요. 우리 어르신들 특히 70세 이상만 받아줘요. 70세 이하는 다 퇴출시킬 거예요. 알았죠? 이달 말일 날 12월 31일 날
월안시장 해마다 하는 축제가 있으니까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. 알았죠? 와서 음료수도 드시고 국수도 한 그릇씩 드시고. 에? 에? 뭐라고? 나한테 하는 얘기 아니야? 싫어하려고. 괜히 말 듣고 했네. 아, 정말입니다. 이달 말일 날 우리 어르신들 상인회에서 시장 상인들이 전부 합심해서 전부 다 나와가지고 경로장치가 이루어지니까 나오셔서 좋은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. 저희는 무료 공연으로 여러분들 모실게요. 알았죠? 예. 다음 노래 옛날 애인 하나 줘라. 야 슬픔 이 좀 느린 것만 갖게 내가 뛰들 못한 게 이게 어시고 알았죠? 예? 아유 좀 협치 좀 해주세요. 몰라도 알았다고 박수를 움직이고 차려. 또 그냥 말 수 없네. 천사 같은 아내 하나 줘라. 에, 그것도 방음 더 내려서 비로 만들어줘. 악을 쓸 수가 없은 게 여러분들 이해하세요? 에, 키포인트가 끝까지 하는지 안 되는지 차려. 경이 그거 찍어놨는데 당신의 자아
행복합니다. 아이고 세상에 고맙습니다. 사회생활 잘 하셨네.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. 70 이상만 박수 한번 주세요.
거죠. 그럼 이놈의 세월을 다 묶어놓고, 에? 같이 넘쳤으면 좋겠어. 여기에서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. 이 나라 건국하시나 고생 많았지. 또 우순돌 잘 살게끔 이렇게 만들어주시나 고생 많았지.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특히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 존경합니다. 아유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.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어르신들 사실은 그날까지 더 이상 늙지 마시고 이 젊음 이대로 영원히 간직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세상이 너무 억울하잖아. 힘들게 정말 어? 이렇게 살아오시고 세상은 좋아지고 살만하니까 이제 갈 때가 되니까 얼마나 억울해. 그래서 더 이상 늙지 마시기 바랍니다. 알았죠? 예. 너무 억울해서 늙으면 안 돼. 나 앞으로 40년 후에 떠날 건데 나 따라서 오세요. 예? 알았죠? 예? 뭐 40년 더 사는 게 뭐 흠인가? 요즘은 거시기도 뗐다고 칐다 그런 세상인데 그래 안 그려? 어? 있는 것도 깨물고 짝지저물고 하는 세상이잖아. 의학이 발달해서 에, 이렇게 좋은 세상이니까 안에 있는 내장 장기도 막 뗐다고 칐다 그런 세상. 에? 그래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어, 건강 한번 망가지면은 다시 회복하기가 힘든가 봐요. 저 같은 저도 마찬가지예요. 제가 술을 워낙 좋아했는데 술 끊고 지금 관리만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,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. 건강 금방 망가지니까 꼭 약주 드시는 분들은 적당히 기분 좋을 정도로만 잡수시고 건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. 예, 다음 노래는 자들의 노래 아침이 되면 그 나이 되면 쪽팔려도 붙잡고 다니잖아. 그럴 필요가 없네. 엿먹으라가 나왔잖아. 제가 먹으면 그냥 밤새 끄떡 없어. 알았죠? 예? 여성분들이 예, 혼에 듣겠는가 없다, 그런가. 자, 사나이는 뭐. 할 수 없는 운명 앞에
너무 쪽팔려 붙잡고 도망갈라요. 이 마지막 가사가 그거니 아침이 되면 쪽팔려서 붙잡고 도망간다고. 에? 그럴 필요가 없다고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. 피아그라보다 더 좋은 엿먹으라가 있기 때문에. 에? 자, 나 이거 홍보 하나만. 오시리
사랑의 그림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니까 첫사랑이 기억나거든.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박수를 한번 내려주세요. 봤어, 좀 줘봐.